여러분, 안녕하세요. 카이풀 몽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뭘할 거냐면, 자스민이라는 동작을 해볼게요. 자스민 공주 코스프레. 맞는 옷이 없네요. 그거에 맞는 옷이 없지만 노력했어요, 여러분. 자, 오늘 동작은 되게 찾아보면 좀 있어 보이고, 뭔가 잘하는 것 같고, 내 자신이 이런 동작을 하다니? 오! 막 이런 동작인데, 생각보다 진짜 쉬워가지고, 여러분. 진짜. 2개월 차도 할수 있고, 3개월 차도 할수 있고, 그 이후로 뭐, 당연히 다할수 있는 그런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함께 봅시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자스민 공주 코스프레. 자스민이라는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근데 요게 제 생각에는 막 인벌트를 해가지고 하거나 백인벌트를 해가지고 하거나 막 그렇게 동작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누구예요? 몽식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되게 나는 인벌트도 못하고 나는 아직 그 단계가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할수 있게끔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 그러면 먼저 동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어려운 버전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백인벌트 버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모두가 싫어하는 백인벌트 버전으로 가볼게요. 먼저 백을 해서 나도 무서워. 나도 무서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도 해요. 이런 동작인데, 이렇게 하는 동작인데요. 요거를 그냥 밑에서도 할수 있고 그냥 인벌트로도 할수 있어요, 여러분. 자, 먼저 이 동작 한번 연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인벌트로 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그냥 인벌트도 안 하고 하는 방법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 이 동작은 뭐냐면 일단 오금이 걸려 있는 거예요. 오금이 이렇게 딱 걸려 있어요. 오금이 걸려 있고 내가 밑으로 이제 넘어가 있잖아요. 백인벌트를 해가지고 오른 오금을 걸고 밑으로 내려가서 있으면 손은 여기, 참, 매트 깔깔깔 그랬다. 백인벌트 해서 보여요, 여러분? 오른발을 걸면 두 손이 여기 발 밑에 있어요. 이렇게 걸고 있는데 그 다음에 왼손은 밑으로 내려서 엄지가 밑으로 가게 포를 딱 잡고 왼발을 펴서 이거 되게 쉬워요. 왜냐면 봐봐요. 여기서 허벅지를 폴에다가 딱 붙여 가지고 와요. 여기를 잊지 말고 갖고 와서 폴에다가 붙여놓고 내 몸이 폴더처럼 접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접는 거예요, 접는 거. 이렇게 접어서 붙여놓고 받치고 있는 거니까 괜찮아. 여기 해놓고 여기가 물려있고 여기가 물려있고 왼손이 받치고 있고 안전하다 싶을 때 오른손을 이렇게 뻗어주면 되는 동작이에요. 밑으로 뻗어도 되고 이렇게 뻗어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 동작이에요. 근데 나는 조금 더, 흔들어. 근데 나는 조금 더 좀 고급 스킬을 나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요거를 좀 떼서 뒤로 넘겨가지고 내가 이렇게 뒤로 넘겨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도 한번 표현을 해보시면은 좋은 동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별것도 아니죠? 진짜 별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 했어요. 뭐 할, 알려드릴 게 없어요. 되게 짧게 끝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보면 백인벌트 봐봐요. 슉 돌아서 오른발을 잘 걸고 왼손 밑에 엄지 밑으로 잡고 왼발을 앞으로 가져와서 허벅지를 딱 붙이고 오른손 빼고 이거 끝이요. 이게 끝이야. 너무 쉽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는 좀더 예쁘게 해볼래? 뒤로? 없는데? 뭐 이건 주관적이잖아요. 이게 더안 예뻐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폴은 뭐다? 아트다? 아트가 뭐다? 주관적이다. 그래서 내가 이게 예쁘면 이렇게 하고 저게 예쁘면 저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자, 어때요, 여러분? 이게 끝났어요. 더 이상 할게 없어. 너무 쉽죠? 가성비가 아주 좋아요. 근데 이름은 이쁘죠? 이름도 이쁘고 이름 자스민이야, 자스민. 여러분, 자스민 코스프레를 한 거예요, 나름대로. 근데 민트색 바지가 없네? 민트색 옷이 없고. 그래서 미스꼬르막이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머리도 이게 미스꼬르막이 한 거예요. 근데 머리가 짧아요. 여기를 이렇게 묶어줘야지 자스민이 되고. 머리띠를 하나 해줬어야 되는데 다 없네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좀 어려운 백인벌트를 했으니까 이번엔 나 백은 절대 못해요, 선생님. 왜 이래요, 정말? 그러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그냥 인볼트! 그냥 인볼트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오른발 걸고 왼손 밑에 받치고 오른손 뺐잖아요. 그냥 인볼트하면 왼발 걸고 오른손 받치고 왼손 빼면 되는 게요. 너무 쉽죠? 가볼게요. 자, 인볼트를 해서 왼발을 걸고 똑같이 하면 돼. 오른손 밑에 받치고 오른발을 갖고 와서 딱 붙였어. 이렇게 붙이고 그냥 이러고 있으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나는 이렇게 있기 싫고 좀 더 뻗고 싶어. 그럼 뒤로 보내. 보내고 자, 틀리고 이거. 오, 너무 쉽죠, 여러분? 여러분 너무 쉬워요? 이게 끝이에요. 그냥 이게 의외로 이러고 있는 동작이라는 거. 이러고 있는 동작이라는 거. 하지만 나는 이게 싫어. 좀 예쁘게 더 예뻐 보이고 싶어. 이렇게 해도 돼. 난 근데 이게 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뻗으면 조금 더 어려워지고 조금 더 어렵다기보다 좀 더 무서워지거든요. 이게 닿는 부위가 없어지니까 내가 이렇게 끌어안고 있다가 뻗쳐버리니까 좀 무서워지는데 예쁘기는 끌어안고 있는 게 훨씬 예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내 생각이지만. 그러면 드디어 여러분, 나는 인볼트도 못하고 백인볼트도 못하는데 난 이런 것도 못하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거의 여러분 이거는 2개월 차도 할 수 있어요. 가볼게요. 이게 2개월 차 갈 수 있는 거, 3개월 차 갈 수 있는 걸로 나눠드릴게요. 먼저 3개월 차 클라이밍을 합니다. 정직하게 FM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여기서 왼발 5분 걸기를 한번 하세요. 그 다음에 오른발을 뒤에 댔어요. 나는 근데 이게 차라리 인볼트가 낫지. 이게 더 무서워. 내려왔죠? 오른발? 아까랑 똑같은 자세가 점점 되고 있죠, 여러분? 끝났잖아요, 여러분. 끝났잖아. 끝났죠? 오, 되게 간단하죠, 여러분? 오, 이게 얼마나 가성비가 좋게요. 요거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근데 이제 나는 클라임 한 번을 하면은 좀 낮아요. 한 번은 좀 낮긴 낮아. 나는 두 번은 못 올라가고 나는 전혀 못하겠어. 그러신 분들 한 번만 클라임 해볼게요. 스텝 2! 올라갔다. 자꾸 으이차. 만약에 안 걸렸어, 외노금에 안 걸렸어, 그럼 이거 그냥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잘 걸게 하려면 오른발로, 지금 기초분들, 자, 오른발로 밀어서 오금을 다시 꽉 걸었어. 그 다음에 오른발 뒤로 붙이면서 슬금. 봤죠, 여러분? 저 어떻게 내려가는지. 하나, 둘, 셋. 아이고, 무서워라. 좀 도와주세요. 자, 돌자. 자, 내려왔어요. 여기서 왼손 잘 잡고, 오른손. 지금 폴 여기 은색까지 갔어요. 은색까지 갔어. 여기서. 와, 나도 했다. 돌아다오. 자, 와.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되게 쉽죠? 그러면, 어? 찾지 잘했네. 요거를 밑에서 연습을 해보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올라가기 전에 힘 빼니까 클라임 하지 말고 여기서 연습 한번 해볼게요. 왼발을 오금을 걸어야 되는데 높이 걸어야 돼요. 높이 걸어야 되면 여기 걸면 안 돼. 여기 있어야 돼. 다리가 거의 태권도! 아이고, 나 못한다, 태권도를. 태권도! 할 때처럼 이렇게 완전 높이. 그러려면은 선생님, 너무 서 있지 마세요, 여러분. 안 그래도 안 올라가는데 서 있으면 어떡할 거야? 그냥 누워가지고 딱 걸었죠? 그 다음 왼손은 당기고, 얘 걸려있고, 이쪽으로 힘쓰고, 팔은 당기고, 오른팔 밑에 밀어주고, 오른발 일로 와봐. 그래서 여기 허벅지 있죠? 허벅지? 내 바지라인이랑 허벅지 있는데 바지라인 가까이, 완전 바지라인 가까이 딱 갖다 놓고, 이대로 있으면 뭔가 이상해요, 여러분. 턴아웃을 조금 하세요. 턴아웃, 쩍벌, 턴아웃을 한번 딱 해서 여기다가 딱 붙여놔. 슈퍼맨 배우신 분들은 거의 슈퍼맨 할 때랑 똑같아. 여기 딱 붙여놓고 오른팔을 밑으로 밀어요. 이게 밑에서 한 거니까 당연히 조금 낮겠죠? 밑에 딱 내려서 팔을 쭉 펴야 돼. 팔꿈치를 쭉 펴야 돼요. 이러고 있지 말고 쫙 펴고 얘를 내 무릎이 내 얼굴 쪽으로 온다 생각하고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있는 거. 이런 느낌으로 있어야 돼요. 얘가 여기 딱 붙어서 있고 뻗고 잡고 내려오기 입니다, 여러분. 되게 쉽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해볼게요. 너무 쉽죠? 이게 주말에 한번 집에서도 연습해보시고 학원에서 연습 프로 같은 거 있으면 그때 한번씩 연습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 안녕.